자, 일단은 그래서 개장초에 여러분들께 단기 공략주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도 조금 늦게 더디게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일부러 더 그런 부분이, 일부러라기보다는 종목군들을 잡아내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종목군들을 잡아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뽑아놓지만 아침에 개장초에 또 들여다보면서 설정을 합니다. 예? 종목군들을 다 잡아다 놓고 야간에 또 새벽에 다 잡아다 놓고 들여다보는데 아침에 막상 동시호가 종목 있죠? 동시호가 종목 기준에서 종목의 흐름이 나와야 마지막에 이제 또 거래량도 확인하고 대처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 방송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력주에서 큰 이변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예상 체결량 상위나 이런 거를 검색을 해서 놓고 보는데, 예상 체결량 상위로 놓고 검색해서 놓고 보고 뭐 그랬을 때에 거래량이 충분히 설정이 되느냐, 실리게 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양봉으로 뻗쳐져 주느냐인데, 이게 이제 8시 40분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까지 확인하고 조금 더, 제 자산이면 제가 마음대로 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잡아내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마무리 작업까지 다 들여다보시면서 같이 움직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내일 기준에 뭐또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그 코멘트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예? 그래서 뭐 월요일 날 기준에 경협주라고 일컬어지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아난티 놓고 보겠죠. 그러면서 아난티 놓고 보면서 뭐뭐 놓고 봐요. 뭐 현대건설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은. 예? 경협주의 기준으로 설정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폭은 아닙니다만 일단 어쨌건 현대건설 쪽과 현대로템이 거래대금은 실리지 못했지만 500만 주에 얼마예요? 700억? 700억? 우기지도 않는 700억? 왜? 지금 우리가 무료 카카오톡방에만 4,000분이 넘게 계시죠? 플러스 친구 쪽에만 지금 6,000분이 넘게 계세요. 플러스 친구에 6,552명.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 어드민이라든가 이런 거다 합산을 하면 만 분이 넘어요. 지금 활성화돼 있으신 분들이 만 분이 넘어요. 그럼 윤정두가 문자 한번 빵 때리면 1,000만 원씩 들어오면은 1,000억입니다. 예전에 2007년도엔 3,000억에서 8,000억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윤정두는 대형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거래대금이 형성되느냐, 예? 거래대금이 형성되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이 있는데 현대로템 기준에 700억, 8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이다. 이거는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개별 매매는 되신다 그랬죠. 근데 전체가 우리가 만 명이 100만 원씩만 들어도 얼마? 100억이란 말이에요. 1,000만 원씩 들어오면 얼마? 1,000억이란 말이죠. 그럼 100만 원씩만 들어와도 100억인데 700억짜리 종목에 100억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올리는 거죠. 그옆 동네 가서 보면은 채널 돌렸고 옆 동네 보면 뭐라 그래요? 아, 뭐이 종목 우리가 뭐 상한가 먹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매매를 하셔서 진짜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 또 그런 종목을 잡으셔서 진짜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래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 539억짜리 상한가 가면 에코바이오 내가 추천해서 에라이 녀석아. 에? 평상시에 그 전날 거래대금 얼마? 7천만 원, 8천만 원 거래대금 된 놈을 상한가 가봐야 35억인데 우리가 100만 원씩 들어가면은 얘 회사 사겠네, 회사. 우리가 100만 원씩 들어가면 만 분이라고 치면 100억인데 회사 통으로 사지 그러면. 응? 매직 마이크로 마찬가지 아니니? 400억짜리? 거래대금 얼마야? 72억? 그 전날은? 3,500만 원인가요? 이런 거를 상한가라고, 이런 거 상승률 상이라고, 이거 내가 추천해서 상승 났어요. 대박 났어요. 에이, 나쁜 것들 아주. 23억짜리, 그 전날은? 응? 5천만 원? 넥스트하이는? 시가총액 941억짜리. 얘는 그나마 조금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그래 봐야 169억.
우리가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서 들어올리고 여러분들이 사서 들어올린 종목에서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다른 놈들 지들이 장난쳐서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이런 건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예를 들어서 한진칼 그리고 국일제지를 들여다 볼 겁니다. 얘는 터지면 거래량 1억 주식이에요. 1억 주가 안 나오면 변동이 또안 나와요. 이렇게 1600만 주식 터지면, 1600만 주식 터지면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800억씩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800억씩 터진 거예요. 근데도 800억, 900억, 1000억 이렇게 터지는 거래대금이다 할지라도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얘는 움직이려면 진짜 1억 주, 최소 7천만 주, 5천만 주는 터져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와줄 때 접근을 하는 범위를 가져가는데 지금 1억 주, 1억 천만 주 이렇게 거래대금 터질 때, 거래량 터질 때 그럼 후속성이 있느냐를 놓고 보면서 접근하는 거죠. 월요일 기준에 단기 공략주로 당연히 우리 연구원이 이 종목 뽑아놨을 거예요.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 한진칼은 안 들어갑니다. 한진칼 우선주는 안 들어가요. 이거 환급성염도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종목 설정하는 방법 중에 일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글로벌 들어갑니까? 상승률 높다고?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8억 5천인데? 죽는 거야, 이런 거 들어가면. TS 인베스먼트, 우리도, TS 인베스먼트가 아니죠,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이런 종목 들어가질 않죠. 거래대금, 거래량 없고, 시가총액 안 나오고. 상승률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은 풍국주정도 아닙니다. 예? 거래대금 죽으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빼도박도 못해요. 결론적으로 한진칼 그리고 이제 국일제재는 사실상 뭐 들여다보는데 강보합권에서 거래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뭐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종목군들을 설정해서 놓고 볼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난티,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현대 로템과 현대 엘리베이터는 개별적인 흐름에서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대처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1조 7천억짜리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다소 주춤거리더라도 이쪽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주가의 왜곡된 현상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소형주들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종목도 우리가 본격적인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경협주입니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건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때죠. 2018년도. 이때 뭐 어떤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사상 최대치, 창사일에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이 나옴으로써 시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근데 그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천억, 5천억 수준이에요. 이게 사상 최대치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정도뿐이 안 터지나? 맞아요. 이게 굉장히 크게 터지는 거예요. 천억 이상 터진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현대 로템은요. 현대 로템이 뭐 1억 주, 거래대금이 1조 뭐 이렇게 터진 줄 아세요? 아니에요. 5천억, 7천억 이렇게 터지는 거, 6천억. 8천억. 그리고 1조에 다다르면 정점이다. 응? 1조에 다다르면 정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진칼을 1조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현대건설 정도가 그 당시 기준으로 현대건설이 1억 1100만 주짜리니까 1억 1100만 주에 대략 한 4조 5천억, 5조 정도 하던 그러한 흐름에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터뜨리고 얼마? 고점 찍을 때가 1조 2천억. 1조 2천억 고점 찍고 어떻게 돼요? 딱 보시면 우와 북미 정상회담 확정됐어 이렇게 할때 북미 정상회담 확정됐어 이렇게 할때18% 갭상승에 29.89 상한가 안 차가고 상한가 딱 들어갔을 때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약보합 그리고 음봉 이게 고점 이게 고점 끝끝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거래대금을 놓고 봐야 됩니다. 다시 랠리가 불고, 제약바이오에서 좀 이쪽으로 움직여 볼까? 그렇게 해서 움직여진다면, 그렇다면 거래량 거래대금 봐야 됩니다. 근데 만만치 않아요. 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약바이오, 코로나19에 대해서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이제 정점에 달해서 점점 식어가는 국면,
맞긴 맞는데 여전히 정부의 정책은 제약바이오 쪽에 희망을 주고 제약바이오 쪽에 입김을 불어넣어주면서 제도를 완화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죠. 예전 기준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대형주가 뭐 따블났다 그런다고 온 국민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근데 결론은 조화제약이 42배 올랐어요. 삼성페이지가 57배 올랐어요. 이런 뉴스에 귀가 쏠깃하는 거죠. 그 당시에 금융당국은 왜 가만히 있어? 42배 오르고 57배 오른 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칼을 들이댔어야 되는데 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냅둔 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도 거의 뭐 비슷한 흐름까지 연출이 돼 있잖아요. 어찌됐든 제약바이오가 아직까지는 그 식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순환성의 흐름이지 전체가 다 움직임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쪽이 순환성의 흐름이 급격히 약해져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이 연출돼야 그래야만 경협주 쪽으로도 매기가 매수세가 확산되고 몰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라면은 아난티 같은 종목도 개별주로 보는 겁니다. 아난티가 움직이면서 현대로템, 현대 엘리베이터가 움직였거든요. 아난티가 움직이면서 대북주 집권여당의 승리에 의한 대북주에 대한 기대요인 확대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아난티가 움직임에 따라서 여타 대북주들이 움직여준 거지.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죠. 그럼 결론은 2018년도에 대북주 랠리를 실제 이끌어 나갔던 대형주의 기준.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도 무슨 뭐 시가총액 코딱지만한 애들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래도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쪽에 거래대금이 몇천억씩 터져주면서 또그 이상 터져주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시젠 같은 경우 2조 3천억 터져버렸어요. 신라젠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진 겁니다. 2조. 1조만 찍어도 최고점이 되는데 2조. 자, 복잡한 얘기 다 때려치고 월요일 날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그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경협주 관련해서는 아난티를 필두로 거래대금이 터지느냐, 얼마의 거래대금이 터지느냐, 얼마의 거래량이 터지느냐,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그 밖에 뭐 대아티아이라든가 예전에 경협주라고 일컬었던 2018년도에 랠리를 이끌었던 그것도 4월 한달 반짝했었던 4월 말부터 5월까지 반짝했었던 종목군들 고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개장초에 누구를 먼저 놓고 본다? 아난티를 본다. 그리고 아난티가 움직였다고 나머지가 다 쫓아온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아난티가 움직이게 됨으로써 아난티의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아난티 부분은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지금 현재 기준이면 어떻게 잡아드려요? 지금 가격 조정이 깊게 연출된 상황이 아니죠. 가격 조정이 깊게 연출됐다라는 것은 최소 20에서 30% 이상의 조정. 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1,700원이니까 11,000원 정도를 기준을 잡고 최소 20%의 조정이면 11,000원에 20%면 2,200원 기준 잡으면 대략적으로 뭐 8,500원이라든가 8,000원이라든가 이런 조정이 일단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은 7,000원까지의 조정. 그렇게 조정이 나오면 가격 조정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지 않고 횡보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횡보의 기준이면은 앞전에 거래 대금을 넘겨야만 탄력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즉, 거래량을 보지를 않아요. 거래 대금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윗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윗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거래량이 다소 못 미치더라도 거래 대금은 넘겨지죠. 결론적으로 6천억 이상 7천억 수준의 거래 대금. 그럼 주가가 여기서 좀만 움직여도 11,000원까지 돼 버리니까 그럼 11,000원이라고 치면 6천억 7천억이라면 5천만 주 6천만 주면 돼요.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주에서 6천만 주. 지금의 기준은 얼마? 6천만 주로 잡아드립니다. 터질 것 같으면 6천만 주 이상 터질 테니까. 그럼 그게 6천억 이상 터지는 거예요. 1조는 아직 안 돼. 그러면 여력은 있어. 그럼 우리 영균님께서든 또 다른 분들께서 경협주 관련된 내용들, 뉴스들 올려주신다고 하면 그건 뉴스일 뿐이지, 심리일 뿐이지, 실질 수급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심리가 터져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된다? 6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만 터지면 양봉의 기준에서 단기 공략을 할수 있는 범위가 나올 수 있다. 6천만 주의 기준이면 9시 10분까지 6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림된다. 9시 10분까지 600만 주라고 한다면 9시 1분, 2분까지 얼마? 120만 주의 거래가 터지면 된다. 시간에서 얼마가 터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에 이외에 주말에 나온 뭐 코멘트들,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 뭐 이런 거니까 45만 주라고 한다면 일단 뉴스 나오기 전이고 또뭐그 뉴스가 얼마큼 클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45만 주다라고 한다면 월요일 날 개장 초 기준에 동시호가 부분 거래량 부분 또 9시 1분, 2분까지의 거래량 부분을 120만 주 정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대 요인만큼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리고 나서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온다면, 그럼 우린 따라붙죠. 아난트의 기준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장 전에 그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선 알미늄의 기준에, 자, 보겠습니다.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늄 쭉 한번 보시죠. 남선 알미늄, 1063명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스터님이 많이 올려주셨고, 1억 5천만 주의 기준 뭐 설정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요 남선 알미늄의 4월 7일 기준도 그렇고요. 또 4월 6일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4월 6일 날 거래량이 1억 5천만 주만 실리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죠. 여기에 이제 거래량이 없지만 우리 그정 의원님들 기준에 거래량을 넣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뭐정 의원님들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야 되잖아. 어찌됐건 요날 기준에 대박이 난게 남선알미늄 서울 바이오시스 뭐 난리가 아니었죠. 어찌됐건 남선알미늄을 9시에, 조금 이쪽은 늦게 올라갔네요. 9시에 올라왔어요. 우리 정 의원님들은 조금 일찍 올라왔고. 그렇게 해서 거래량 1억 5천만 주 기준 잡아드렸는데, 교육 기준대로 설정 시에 9시 2분이면 300만 주 거래량이 수반되면 된다. 근데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개장 초에 6,440원이 시초가인데, 그 가격 대비해서 6,450원 편입 개장 초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아, 이거 변동이 너무 크고 내가 미처 못 보는 사이에 움직임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9시 10분까지에 1억 5천만 주의 10%, 1,5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으로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얼마? 이 당시 올려드리던 9시 11분 기준에 7,000원이면 신규 편입 가능하다. 예? 현재 7,000원인데 7,000원이면 신규 편입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편입 단가 대비해서 10% 수준 설정 가능하다. 그리고 이날 얼마 올라가요? 7,980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7,980원, 8,000원의 기준 잡고 3에서 5% 조정 나오면 차익 실현이죠. 3% 조정 나오면 50% 이상, 5% 조정 나오면 전량. 그럼 8,000원에 5%면 58에 40, 얼마? 7,600원. 그리고 그 위에서 7,750원. 평균 7,700원 수준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아침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래량과 갭과 이러한 그 기준점을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신다면은 이 좋은 장에 수익을 못낼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아난티? 아난티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때요? 블록딜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키자 이렇게 되놨잖아요. 그럼 남선 알미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의 힘이 얼마나인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 형제들 보고, 그 다음에 아난티 보고, 그리고 나서 한진칼 보겠습니다. 남선 알미늄 나라. 우리는 분명하게 이날 월요일이 되겠죠. 까불까불하는 거 봐요. 응? 까불까불하는 거. 요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4월 3일 금요일. 이날은 우리가 5,600원에 들어갑니다. 5,600원. 왜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잖아. 장 중에 우리가 잘 봤어요. 잘 봐서, 자, 5,600원인데요. 5,500원 손절 잡고 5,650원 편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등 이후에 꼬리 달고 내려왔죠. 6,690원까지 올라갔다가, 예? 상한가 근처까지 딱 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어. 우리는 어떻게? 3에서 5%라 그랬잖아요. 전량 차익 실현이지. 다음 날더 갔잖아. 아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기준점대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다음 날의 경우에 어떻게 돼요? 개장 초부터 거래 터졌겠지. 터졌잖아요. 그래서 6,440원 시초가고 6,450원 편입. 7,000원에 또 오픈해드려서 7,000원에도 편입 가능합니다. 왜? 거래대금이 터졌나요? 9시 10분 기준에 편입. 그러나서 24.69, 7,980원. 윤정도 뻥이 아니죠? 그리고 뭐 떠요? 하락장각형이 뜨잖아요. 하락장각형이 뜨는데 그 다음날 만약에 우리는 여기서 월요일날 전량차익 실현했는데 차익 실현 못했어. 그럼 그 다음날 차익 실현해야지. 교육은 뭐 하려고 받으세요? 안타까워서 그래. 교육 안 받으시는 분들. 그래, 안 그래요? 이제 하락장각형이 눈으로 보인다 하시는 분들 45번 출석 체크 한번 해봅시다. 45번. 하락장각형이 눈으로 보여요. 45번. 우리 카카오 TV 쪽에 벌써 180분이 넘게 들어와 계시고, 응? 우리 이쪽 그 캐치스탁 쪽에 120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경제TV 메이저죠? 그쪽 시청률이 우리 팍스 TV보다 시청률이 10배 이상이에요. 거기 무방하면은 1200명에서 2000명 들어와요. 그럼 우린 10분의 1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그 이상 들어오시네. 응? 윤정도 잘났네. 대답은 지금 카카오TV 쪽에 접속하신 분들은 저쪽 그 카카오 톡방에 이제 보이시죠? 하락장학형이 이거 하나만 알아도 대박이에요. 아니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수익을 못, 다 수익 낼수 있어요. 전부 그렇게 해서 45번 눌러주시면 여기까지는 아시는구나 하고 그 다음 수업을 또할수 있겠죠. 그게 결론적으로 응? 남선알미늄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 조금 전에 보니까 뭐였어요? 남선알미늄 보고 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블록딜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갑시다. 뭐 이러면서 뭐 악을 썼잖아요. 손바닥이 그냥 뜨거울 정도로 응? 여러분들께 특히 정연님들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윤정도가 이거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3월 31일 날 아니 갭상승의 거래대금이 초대박 거래대금이 형성되는데 이걸 놓쳤어요. 상한가를 못 잡아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있었죠. 요 정도 움직였을 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따라붙어야 되는데 우리 종목이 힘들었어요. 이날 한진칼이 이 바보 같은 게 말이야. 아이고 힘들었죠. 또 IT도 장도 안 좋았고 그래서 미처 따라붙기가 애매한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교육해드렸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 이런 종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락장악형 조금 전 거랑 똑같은 거 보이시죠? 하락장악형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상승행태 확인형 떴네. 거래대금 터졌네. 오늘 같은 날은 더 대박이네. 상한가네. 셀트리온이 26% 올라가네. 그거를 솔직히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보고 있었단 말이야. 10%대 상승해서부터. 이런 걸 놓쳐? 윤정부가 안 놓치지, 원래. 좀 이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볼게요. 결국은 그 다음날 음봉 떨어지는데 뭐라 그래, 다들? 뭐라 그래요? 어허, 블록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 바보 녀석들 블록들이 어땠다고. 블록들이 성공됐으면 그만큼 히트 종목이라는 거지. 예? 네이버가 대주주, 무슨 총수 요건인가요? 이해진 뭐 의장인가 그 양반도 그러네. 그냥 총수도 하고 그냥 세금 더 내면 되지. 국민들이 다 키워준 어차피 업체 아니에요. 근데 그거 피해가겠다. 뭐 인정은 해요. 이해는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을 하죠. 근데 처음에 매각이 잘 됐어. 두 번째 블록딜을 할때 외국인들이 안 받아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가 아주 그냥 망신망신당하고 주가 박살이 났었어요. 블록딜 성공이 안 되면서 오버잉슈가 없어졌으니까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LG 필립스 LCD 같은 경우에 그 옛날에 28%인가요? 필립스 지분이 그거 블록딜하고 다 성공했잖아요. 결국은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블록딜이 성공이 됐겠죠. 주구장창 폭등 랠리 이후에 나중에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어찌됐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고점에서 또 폭락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개파락이 나오죠.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종가고 개파락 여기죠. 그리고 여기까지의 조정이 음봉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서 이 캔들의 크기가 예? 이럴 때 캔들 크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작은 캔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개파락을 기준 잡으면 종가가 이 위에였기 때문에 이만큼 밀려 내려온 캔들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정폭이 얼마나 깊습니까? 99,400원 찍고 그 다음날 시가총액 1위짜리가 10만 원다 되던 종목이 7만 원까지 30%가 내려와? 시가총액 1위가 30%가 내려와요. 그래서 1에서 3거래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앞전에는 5에서 10거래일, 작년에는 3에서 5거래일, 올해는 1에서 3거래일을 얘기해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짜리에서도 결론은 여기에 바닥에서 망치형의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 또 망치형의 기준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이 종목을 어떻게 볼 수 있다? 과도한 조정에 따른 가격 반발력의 기준에서 요 기준에서 아래 꼬리가 손절범위 3% 수준, 2% 수준이 형성이 된다면 돌려줘야 바닥 찍고 일단 개팔하기 위해 땡큐. 우린 손절 명확히 잡으면 돼. 블록들이 악재 아니야오. 여러분 쌍한가 못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 까부는 거 봐요. 윤정도 지금. 정의원님들 다 듣고 계시는데 어리광 부리는 거 봐. 이거 지금.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좀 늦게 들어왔어요. 얘는. 좀 늦게 들어와서 7,400원대에 들었죠. 7,400원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를 어떻게 저 윗꼬리 달릴 때 자, 윗꼬리 달렸네요. 차익 실현하시죠. 차익 실현합니다. 이 까부는 거 봐. 아니 들어가면 맨날 수익이야. 들어가면 맨날 수익이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찍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와라 오바. 보여드릴게요 문자를. 그래요 여러분들도 믿으실 거 아니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찍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날이 며칠이에요? 4월 2일이죠. 4월 2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은 19만원 편입.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4,300원 편입. 편입하고 나서 수익이 나요? 안 나요? 나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겠죠.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종목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은 어떻다? 따뜻하다. 행복하다. 이런 거를 왜 놓치냐 이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려나?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74,300원에 편입해 85,000원 목표라고 해놨어요. 85,000원. 셀트리온 19만원 편입 21만원 목표라고 써놨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날 들어가서 이날 82,300원 고점이고 이날 89,400원이네. 11% 올라왔네. 우리 목표 주가 넘긴 상태에서 89,800원 9만원이라고 기준 잡고 시가총액 1위 극대형주는 어떻게 1.5%의 변동인데 변동이 많이 커져 있었으니까 2% 기준 잡아도 8,928 그럼 88,000원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 혹은 전량 차익 실현. 그래 안 그래요? 거기 셀트리온 19만원 편입에 21만원 목표였죠? 셀트리온 나와라 오바. 똑같은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요걸 놓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요날 같은 경우에 19만원 편입. 그러나서 21만원 목표. 고점이 얼마? 21만 7천원이네. 동네 사람들. 저거 그러면 얼마야? 21만 3천원 이상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죠. 이틀 만에 시가총액 4위. 이런 극대형주에서의 흐름에 수익을 내셔야 되죠. 수익을 못 내면 되겠습니까? 다만 이제 1거래대금이 2조를 넘겨 버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 이렇게 되면은 이번 달은 좀 쉬어가는 게 맞다. 우리가 다시 비중을 일부 코딱지만큼이라도 넣는다 할지라도 왜? 여기서 돌리게 되면은 셀트리온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교수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수형이 될 우려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띄지 않느냐. 왜? 갭 상승이 나와 있는 흐름이잖아요. 꼬리를 돌면 돌릴수록 어떻게 해요? 꼬리를 달고 돌리면 돌릴수록 교수형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 문자 보여드렸고 또 채팅방에 무료라며요. 무료 맞아요. 무료로도 다 올려드려요. 아까 남선아미님도 우리는 5,600원, 7,400원 뭐 이렇게 들어갔지만 5,600원, 6,450원 들어갔지만 여러분들께 어찌됐건 오픈해드린 게 얼마였어요? 7,000원이었죠. 와 니들 팔아먹는 거 아니냐.
아유, 거래량이 1억 5천만 주 2억, 아, 1억 5천만 주 2억 주 터졌잖아요. 2억 주. 2억 주면 얼마예요? 2억 주면은 7천원이라고 쳐도 1조 5천억 이렇게 터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 들어가 봐야 문제도 없어요. 거기에 또뭐 보실래요? 응? 아난티 보여드려요. 아난티. 아난티 나오라고 봐. 응? 아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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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기념. 아난티 상한가 기념. 응? 아난티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감춰놓고 보여드렸죠? 어? 4월 17일 또그 이전의 흐름 쭉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전부 오픈을 해드렸어요. 부각납품도 마찬가지고. 4월 16일도 그렇고 4월 15일도 그렇고. 이걸 왜 놓쳐요? 아난티 내일도 급등할까요? 14일 방송에서도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예? 이 아난티의 흐름은 교육으로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아난티 나와라. 응? 아난티에 월봉에서 꼬리 달리고 돌려? 저거는 우리하고 관심도 없어요.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그 다음 달에는, 그럼 장학형의 기준도 볼수 있다는 거죠. 왜? 거래량이 터져 있으니까. 4월부터 막, 어? 4월부터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3월 말, 4월 이렇게 터질 때 우리는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은 일단은 들여다본다. 근데 2000억을 넘기고 있어요. 들여다본다. 이 종목의 주식수가 몇 주? 8천만 주가 넘죠? 그러면은 6천원이라고 치면 6, 8에 48, 5천억 가까이 하네. 5천억짜리에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씩 터지고 있다. 회전율도 빵빵하다. 야, 얘 조만간 샤고 한번 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치형이 떴네. 이건 사실상 의미 안 둬요. 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와우, 양봉이 떴네. 그쵸? 이런 날을 보는 거예요. 양봉이 뜨고 거래량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 양봉이 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요. 쇠배령이었단 말이에요. 응? 쇠배령. 시초가가 쇠배령에 쭉 뻗어 올라가. 그렇다면은 여기를 넘길 때 접근 범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정할 수 있죠. 어느 가격에서든 접근 범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전부 윗골이기 때문에. 예? 전부 윗골이기 때문에 어느 가격에서든 결국 안한테 수익 나였네. 나죠.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죠. 왜? 갭상승이,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인 종목, 그리고 1조 이상인 종목 두 개로 좀 나눠 드립니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의 종목은 갭상승이 10% 이상 나오면 버거워요. 5% 이상 나와도 버겁습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은. 갭상승이 1조 이상짜리 종목은 5% 이상의 갭상승은 버겁다. 최대 10%까지는 쫓아붙긴 하겠지만 5%도 버겁다. 가급적이면 강보합이 제일 좋다.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10% 넘어가면 버겁다. 물론 15%까지 쫓아붙을 수는 있다. 근데 10% 미만의 갭상승만을 원한다. 왜? 1조 이상짜리의 상한가가 흔히 나옵니까? 1조 미만짜리는 그나마도 일부 나올 수 있어요. 또한 가지, 갭상승이 나와줘야 거래량이 터지지. 밋밋한 갭상승에 거래량이 터집니까? 거래량이 빵 터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갭이 조금은 커져야 됩니다. 아난티의 경우에 6.42%의 갭상승, 그리고 살짝 눌렸다가 바로 쭉. 그럼 어디까지 따라붙을 수 있어요? 편하게 따라붙을 수 있는 건 10%까지. 그리고 10%가 넘어가면 좀 버겁죠. 15%는 으아, 으아, 으아.
이거 이날만 세번 단타 쳤어요. 윗골이 차익 실현, 윗골이 차익 실현. 자, 8,000원의 전량 차익 실현이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되돌릴 때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6,700원, 6,800원, 6,900원. 그게 뭐야? 6,700원은 절반의 지지라인, 6,800원은 10%까지의 상승률에 대한 따라붙는 10%가 아니라 15%인가요? 그리고 7,000원은 그 이상의 이제 3분의 1 꼴이 뭐 이런 식의 기준이었죠. 8,000원이었나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차례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 날도 결국은 종가에 상한가를 진입했지만 예? 차익 실현, 상한가 차익 실현 재편입 뭐 어디에서 차익 실현 어디에 재편입. 그게 전부 맞아떨어지잖아요. 왜? 33년 주식한 윤정도가 그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을 한 거예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세요. 무방에서 한계가 있지. 무방에서 한계가. 지금 여러분들께, 응?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시죠, 뭐. 캐치스탁인데, 응? 이 부분에 네이버부터 보세요,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찾아보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윤정도, 윤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뭘 보셔야 돼요? 공식 홈페이지를 보셔야죠, 이쪽에.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를 누르세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를 다시 그냥 윤정도닷컴으로 치셔도 된다니까? 윤정두, 응? .com. 이렇게 치시란 말이에요. 윤정두.com.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결과적으로 응? 윤정두닷컴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상품군들을 또 거래량 갭에 대한 이런 상품군들을 교육을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여드려요. 지난 그 수젠텍 같은 경우에 예? 이런 종목군들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4월 3일 금요일날 수젠텍을 얼마? 24,700원에 편입. EDGC 15,200원에 편입. 넵지노믹스가 폭등 랠리가 나왔거든요. 예?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확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CJ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 이게 지금 교육, 1탄 교육 받으신 분들 135분, 나중에 150분까지 올라왔죠? 예? 교육 강좌만. 근데 이 당시에 수젠텍 4월 3일입니다. 보시자고요. 4월 3일날 수젠텍 어떻게 돼 있어요? 수젠텍. 딱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날이 잉태영 뜨는 인원 날이에요. 전서구영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고점이 36,550원이고 저점이 22,350원이에요. 이날이. 이때 고점이 36,500원. 이때 저점이 22,000원. 얼마 빠진가? 14,000원 빠졌어, 고점 대비. 그래서 윤정도가 뭐라 그랬어요? 1에서 3거래일만 보셔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저게 조금만 밀리면 전서구영이고 저렇게 되면 잉태영인데 넵지노믹스가 이날 급등으로 반전이 돼 있었다고 장 중에 어? 넵지노믹스가 그럼 우리가 종목을 묶어서 예? 3월 9일부터 묶어서 본게 뭐예요? 넵지노믹스, 수젠텍, EDGC, 시젠이죠. 시젠에서 무지하게 수익 내, 넵지노믹스에서 수익 내, EDGC 뭐예요? 새벽 뜨고 나서 4일 상한가 그 이후에 폭등. 이날 넵지노믹스가 바닥 마이너스 9%에서 급격히 반등이 나온 날이잖아요. 어? 그리고 나서 4월 3일날 어떻게 돼요? 응? 하루 먼저 움직인 거죠, 얘가. 4월 3일날 24%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4월 3일날, 자, 수젠텍. 하루 늦었지만, 하루 늦게 따라붙었지만, 얘 자체의 흐름이 4월 3일날 어떻게 돼요? 돌려놨죠? 어떻게 해서? 24,700원 편입. 그리고 종가가 얼마? 25,250원.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갭상승이 월요일날 21.39%의 갭상승. 24,700원을 편입하고 31,500원까지 올라와요. 그럼 31,500원 찍고 3% 밀리면 어때요? 전량 차익 실현이지. 뭘 미련을 가져요, 우리가. 결론은 개장 초에 수젠텍 매도! 전량 차익 실현! 4월 3일 날 사서 4월 6일 날 전량 차익 실현 몇 프로? 20% 수익, 22% 수익. 1,000만 원 들어왔으면 200만 원 수익이네. 아이, VIP 가입하겠네, 그러면. 금요일 날 135명인데, 월요일 날 140명이네, 그것도 개장 전에. 그럼 이분들은
어떤 종목? 수전택은 못 드셨네, 다섯 분은.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남산알림은 봤어, 안 봤어요? 봤죠? 어? 남산알림 봤잖아요. 9시 20분에 뭐라고 보네요? 300만 주 거래량 수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6,450원에 편입이 됐는데 못 하셨어요? 혹시? 7,000원에 그러면 하세요, 7,000원에. 신규 편입 가능. 목표 주가 얼마? 10%. 7,700원. 7,980원까지 올라왔죠. 고점 대비 3% 조정 시 차익 실현이죠. 전량 차익 실현 얼마였어? 7,700원대 다 했지, 우리는. 그러면 수익이 얼마야, 여기서도? 그 다음에 또 보여드려야 돼. 한진칼 볼까? 한진칼? 어? 한진칼 한번 봅시다, 한진칼. 한진칼. 어? 한진칼 어디 가서, 아이고. 한진칼. 응? 한진칼. 여기 있나, 여기? 333에? 4월 6일 9시 20분 기준에서. 어? 어떻게 돼 있어? 이거 정회원님들이 보시면 막 화딱 지내실 내용이에요. 왜? 아니,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문자를 줘버렸네. 아이고, 정회원은 뭐야? 정회원님들은 개장축도 설명을 받잖아. 이때 4월 6일 날 들어오신 분들 68,600원이에요. 한진칼 금요일 날 얼마? 한진칼. 금요일 날 11만 500원. 우리는 얼마에 팔았어? 아유, 안타깝게 99,000원에 다 뺏겼어, 물량을. 얼마나? 30%를. 이때 당시 몇 프로 갖고 있었어? 45%. 얼마에? 68,600원에. 참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 신규 편입, 재편입 기준도 얼마? 30% 이상? 응? 신규 편입, 재편입도 30% 이상. 예? 추가 편입 다 가능하다고 써놨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뭘 어떻게 생각해? 기술적으로 잘 대처하면 수익이지.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예요? 교육받으시라는 거예요. 상따 매직 시그널부터 해서, 어? 거래량 갭부터 해서 지금 VOD 다 올려놨죠. 그리고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직장인 교육방 이동 평균선. 이게 지금 그랜빌의 실전 필살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우, 그 자격증 시험 보는 데가 어디예요? 금융투자의 패죠. 거기하고 법적 분쟁이 붙었었다니까요. 그랜빌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방송국 가서 설명하는데 이건 다 잘못돼서 이 땅으로 가리키고 자격증 주니까 실전에 다 깨지지. 어? 200일선 기준에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은 20일선으로 해. 시중에 지금 돌고 있는 게 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 200일선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 악을 쓰고 욕을 했더니 연락이 왔어. 뭐 소송 걸어, 니네가 잘못했는데. 그러 나서 조용하고 발뺌하고, 응? 지금도 그 교재 안 고쳐놨다고. 응?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거 이격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조금 이따 이격도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여드려요, 아예? 지금 한번 보시죠, 이격도에 대해서. 이 이격도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격도 전부 보여드리면서 3월 23일 날 주봉 갖고 나가면서 3월 23일 날 뭐라고 그랬어요? 어? 이격도 보여드리면서 자, 지금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겁을 내실 자리입니까? 아니면 어? 수익을 기준 잡아서 대처를 하셔야 될 자리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격도 보여드리면서 아그라글 쓰고 난리를 쳤다고. 어? 이게 삼성전자 이격도예요. 이게. 어? 주봉의 기준에서 더 크게 보여드려요? 이런 교육을 안 받으실 거예요? 삼성전자 이런 교육을 안 받으실 거냐고. 음? 이 기준이 뭐냐면 현재의 기준점대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수가 검은 색깔이 지수예요. 아휴, 3월 23일 이 폭락 나올 때 지금 삼성전자는 여기 놓여져 있다고. 예? 여기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보시면 이게 요 바닥권 여기에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얼마예요? 42,000원에서 51,400원? 응? 야,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거의. 20% 이상 수익이죠. 삼성전자에서, 응? 이격도 하나 잘 보고, 매직 시그널 하나 잘 보는데, 그 교육을 받으셔야 여러분들 자산이 지켜진다고. 삼성전자 팔아서, 옆 동네 가서 삼성전자 파세요. 시젠 사세요. 해서 수익 좀 나셨나? 오늘 기준에 이동평균선 이 직장인 교육방에 가입을 하신다면은 55만원, 요 그대로 가잖아요. 월요일 날 요거 직원
출근하면은 66으로 그다음에 장 끝날 때 77로 그다음에 화요일 날 교육 들어가잖아요. 그때 88로 그다음 교육 딱 스타트 되면 110만 원으로 올릴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마스터가 연구원님이 교육해 드렸죠. 예? 오늘 교육 내용 어때요? 들을 만 했죠. 채팅방에. 채팅방 교육 내용 볼까? 채팅방 교육 내용 쭉 보겠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채팅방에 여러분들께 이런 교육을 올려드려요. 어떤 교육?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거 뭐 많이 내려가 있네. 예. 자, 쭉쭉쭉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니까 경협주 설명도 있고, 쭉쭉쭉. 요거 참여하세요. 우리 그 연구원이 열심히 만들어서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렸죠. 자, 상승잉태형입니다. 조금 이따가 방송해드릴게요. 카톡에서 연구원이 카톡에서 교육해드릴게요 하고 8시 반부터 교육해드렸죠. 자, 이래 하고요. 이렇게 해서요. 요렇게 해서요. 저렇게 합니다.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해요. 내일도 교육해드릴 거예요. 또 중간에 한번. 자, 이런 내용. 텍스트로 다 올려드리면서, 그림 올려드리면서, 차트 올려드리면서 교육해드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요거예요. 어떤 거. 아이고. 어떤 거? 보여드리면은 요거란 말이에요. 쿠팡에 들어가시면, 쿠팡에 들어가시면 좀 더 한직할 전략 잡아드릴 거예요. 여기 윤정도 검색하시고. 99만원에 팔고 있는 USB 있잖아요. 99만원에 팔고 있는 USB. 이게 14시간짜리라고, 대우증권 마스터즈리그 1억 원 계좌 갖고 1위, 76배 수익 냈죠. 10주 만에. 선물에서도 1위, 파생상품도 1위, 예? 주식이면 주식에서 1위, 전 세계 1위. 14시간 동안 PPT 1000장 분량의 99만원짜리 이 교육 동영상, 교육 교재를 텍스트로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텍스트로.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주식 투시경 찾아오시면, 아카데미 눌러보시면, 저 14시간짜리 강의를 또 이렇게 다 잘라놨어요. 67개로. 67개로. 이렇게 잘라놔서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을 쪼개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 연구원이 올려준 게 뭐예요? 보실래요? 하드를 꼽아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지금 전화 지금 또 막 그냥 막 몰려오는데 좀 천천히 하세요. 우리 4명 나와 있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갖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 예약 다 해두시면 제가 받아드릴 테니까 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걸 드리려고 그래, 이거를. 윤정두가 이거 다 쪼개놨거든, 이렇게. 부분별 음성 파일, 영상 파일, 텍스트 파일. 텍스트 파일이 오늘 해드린 게 이거란 말이에요. 3-1. 3-1. 그 다음에 4-1. 이런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보시고 또 어떤 것도 봐요. 동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음성 파일도 들으시고 또 이런 텍스트 파일이 있으면 좋겠죠. 예? 글씨 딱 이렇게 나와서 책처럼. 이거를 공개를 안 해드린 자료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 여직원들이 14시간짜리 동영상을 일일이 타이핑 친 거거든요.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책 작업하려고 다 해놓은 거예요. 분량이 어마어마해. 근데 안 드린 이유는 오탈자가 많겠죠. 주식을 모르는 여직원들이 쳐서. 그렇지만 오탈자가 많더라도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결론은 요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께 요 파일을, 예? 요 파일을 원래 공개를 안 해드린 파일인데 공부 좀 하시라고. 직장인 교육방 이동평균선 특별 할인 가격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 여직원 출근하자마자 가격은 바꿉니다. 거짓말인지 한번 보세요. 가격은 바꿀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문자 서비스 기간, 아까 문자 보셨죠? 그 서비스 기간을 5월 5일까지가 아니라 5월 15일까지로 연장을 해드립니다. 5월 15일까지로 연장을 해드리고, 기존 고객님들, 기존 수강생들, 기존 고객님들께는 어떻게?
문자 서비스 다 필요 없어. 뭐 나는 며칠 있었고 나는 다 필요 없어. 기존 수강생들이 연장을 하시면 5월 말까지. 기존 수강생들이 연장하시면 5월 말까지 해드린다고요. 예? 그렇게 하니까 기존 수강생들 빨리 5월 말까지 문자 서비스 혜택 받으시고 신규 하시는 분들은 5월 15일까지. 기존 수강생들은 벌써 4탄까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USB 99만 원짜리 드리죠. 8시간 교육에 55만 원인데 99만 원짜리 14시간짜리 교육 강좌를 주고 문자 서비스를 주고 방금 말씀드린 텍스트 자료가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에요. 그거를 오늘까지 들어오신 분들만 우리가 저쪽 방을 오픈해놨죠. 실전 특강방 오픈해놨잖아요. 거기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존 그 수강생들 있죠. 전부 글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USB 동영상하고 음성 파일 파일로도 드립니다. 실물로도 등기 발송해드리고 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14시간짜리 파일 다 드리고 그리고 오늘 결제하신 분들은 방 하나 더 파서 거기서 그냥 조금 전에 그 텍스트 파일 다 올려드립니다. 그럼 나는 지금 당장 교육받을 여력이 안 돼? 그러시면은 우리 연구원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강 정도, 67강에서 하루에 한 강 정도씩은 올려드릴 거예요. 이 텍스트 자료, 그 다음에 능동적이신 분들은 어떻게? 채팅방에 능동적이신 분들 777 지금 눌러주시면 우리 연구원이 전화번호 좀 더 오픈해 줄 거라고. 그럼 글로 들어오시면 요거 하루에 하나씩, 67일 동안, 예? 하루에 하나씩 67일 동안 드릴 거예요. 동영상하고 요 자료를. 그렇게 해서 67일 동안 받으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어차피 55만 원이면, 야, 문자 받아서 아까 보니까 수젠텍 하루 만에 뭐 22%?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냥 하루 만에 폭풍?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51만 9천 원에 들어가서 60만 원? 전부 다 오픈해드렸죠? 전부 다 문자 드렸고. 그렇게 해서 교육받고 수익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알려드리면요. 오른쪽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 지금 바로 하시고 또 내일 돼서 아이고 내일 아침에 문자 안 받을 거예요? 개장 전에? 내일 아침에 문자 받아가지고 종목 내일 당장 교육비 빼고 수익 계좌 수익 안 내실 거야? 금요일날 가입 오전에 하신 분이 삼성전기 10만 9,500원 11만 2,000원에 사서 11만 6,000원까지 올라왔었죠? 한진칼 그냥 들어오자마자 한진칼 편입하셔가지고 당일날 상한가 찍어버렸죠. 당일날 가입하시고 VVIP 가입하시고 1,600만원 수익 내셨어 당일날. VVIP로 오세요 그러면은 300만원짜리. 지금 제가 300만원짜리 VVIP 가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교육 받으시라고 1% 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1% 미만에서 편입하시라고 그걸 교육을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지금 놓치신단 말이에요. 선착순입니다. 오늘 만약에 선착순 10명 넘어가면 바로 제가 그냥 어드민 바꿔놓을 거고 만약에 10명이 혹시라도 안 되면 내일 아침까지 열어놓을 건데 내일 아침까지 열어놓긴 할게요. 빨리 들어오셔서 교육 강의 수강하십시오. 자, 교육마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벌써 11시인데요. 출석 체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스토리송님 1, 2, 3탄 교육생 할인 적용 가격 이렇게 너무 공개적으로 물어보시면 어떡해. 1, 2, 3탄 들으신 분들은 문자 혜택도 드리지만 할인 혜택도 드려요. 할인 혜택 채팅방에 777 넣으셔야 돼요. 교육도 추가적으로 카톡방 교육 받으실 분들은 채팅방에 777 넣으셔야 그래야 우리 연구원이 밤새 얘 밤새 오늘 못 자게 할 거야 내가. 예? 그래 매일매일 하루에 그냥 1시간씩 30분에서 1시간씩 그냥 교육 팍 해드리고 영상 파일 빡빡 올려드리고 윤정도한테 가입 안 해도 되니까. 예? 근데 67일 동안 그렇게 들을 거야 아니면 윤정도한테 가입해서 99만원짜리 그냥 받으실 거야. 예? 오늘 333이 아니라 777로 시원하게 가볼까요? 777 딱 해서 여러분들 출석 체크도 하시고 자료도 받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어디서 이런 혜택 내가 이거 남의 사이트 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남의 사이트 들어가 봐. 그렇게까지는 해야 돼? 한국경제TV 와우넷 가서 와우파 가서 보세요. 대도 않는 것들이 강의 올려놓고 그냥 대도 않는 가격 불러놓고 자 교육 들어갑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의 기준은 1, 2, 3탄을 들으신 분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그 직원분들 괴롭히지 마. 우리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강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추가 수강을 하시면 5월 말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특별하니까 수강생 특별하니까 질문하셨는데 그 수강생들 특별하니까는 일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VVIP 회원님도 그리고 신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 윤정도하고 지금 가격대래요. 아니 수익을 낸다면 550만 원이 문제야? 5,500만 원이 문제야? 55만 원에 14시간 동영상 강의에 문자까지 받으시고 아니 문자까지 다 받아서 수익까지 다 종목이 내일 아침에 종목 안 받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개장 전에? 혹은 개장 전에 도저히 안 나오면 개장 초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부터 이 교육 죄송합니다. 날짜 알려드릴게요. 화요일 날 10시부터 야간 10시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4시간을 해드려요. 화수목 10시부터 4시간 녹화방송 계속 보실 수 있고 한 달 5월 5일까지 5월 15일까지 녹화방송 보실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일요일 날 그냥 특집으로 몰아서 또 4시간을 해드리고 그럼 8시간이죠. 거기에 또 해드린다고. 거기에 USB 14시간 드린다는데 왜 자꾸 물어봐. 55만 원이면 안 물어보고도 해도 돼요. 윤정도 거는.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개장 초에 또 개장 전에 개장 초에 이렇게 교육용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교육 받읍시다. 이제 더 물어보지 마시고 전화 너무 많이 와서 정신없어. 자 마지막으로 한증칼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한데 777 한번 가봅시다. 한증칼 한증칼 777 777 7세계면 얼마야? 21만 원이네. 21만 원 한번 가보자 한증칼아. 아싸 좋구나. 그러면서 카톡방에도 777 한번 넣어주시고 아주 무슨 막 축제 분위기가 난리 났어요. 그냥 보겠습니다. 한증칼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 동영상 여러분들이 녹화방송 보셔도 돼요. 윤정도는 거리낄 게 없어요. 왜?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을 해드리는 윤정도이기 때문에 말장난하고 요때는 요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렇게 바뀌질 않아요. 명확합니다. 한증칼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우리도 주력이 아닌 단기 공략으로 들어가고 주가에 따라서는 주력으로 다시 또 들어갈 거니까 매매의 기준은 항상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34강의 기준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쪽 텍스트 교육을 또 들어가도록 하죠. 한증칼의 기준은 이렇게 올려드렸었잖아요. 4월 6일 날에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문자사인도 그렇고 내일 그 이현세 주임 오면은 요거 다 방송화면 떠놓으라 그래. 셀트리온 셀트리온 스케어 지금 화면 나오는 거 방송화면. 우리가 방송에서 4월 6일 날 현 구간 68,600원 기준이었습니다. 9시 5분 기준에 우리가 전체 채팅방에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증칼 보여드렸잖아요. 뭐 윤정도 거지부렁이면은 우리 정 의원님들이 가만히 안 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올려드린 내용 아닙니까? 한증칼 한증칼 한증칼. 어떻게 됐어요 이거? 보시면은 글씨가 좀 작죠? 글씨가 좀 작은데 보겠습니다. 키워드리면 이래요. 언제? 4월 6일 9시 20분. 그렇게 해서 4월 6일 9시 5분 기준 현재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45% 140명이 받았어요. 교육 받으신 분들. 45%의 비중입니다. 유지관점입니다. 비중 조절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단문 문자 발송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68,600원 기준에 신규 추가 재편입 가능합니다. 매매의 기준은 주력 포트폴리오 편입인데 그 사유는 변동성 확대 목적이 아닌 유통 물량 급감에 따른 수급 논리입니다. 1차 목표 주가 10만 원입니다. 68,600원에 샀는데 10만 원이래. 근데 11만 원 와버렸어. 이게 6일 날 문자인데 우린 45% 비중 채웠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계좌 수익률이 말해요. 모의 계좌 수익률 보여드려. 전화 천천히 하세요. 네 명이 전화 받고 있는데도 지금 딸리고 있으니까. 교육만 받으면 이런 극대형주에서 우리가 비중이나 이 종목이나 많아? 2월 3일자 모의계좌요. 우리 VIP 회원님들이 지금 방 안에 106분이 계세요. 300만 원짜리 회원님들이 106분이 계셔. 그 다음 VIP방에 또 계셔. 교육 받으시는 분들 말고도
어? 이거 봐보세요. 응? 봐보시면 어때요? 지금 네이버, 삼성전지, 한진칼 세 종목 갖고 수익률이 얼마야? 65%네. 모의 계좌인데 65% 수익이네. 2월 3일 계좌라고 이게. 2월 3일 날 37,600원에 편입한 거예요. 삼성전기는 창피하게도 2월 3일자이기 때문에 2월 3일자라서 저렇게 12만 6천 원의 손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수익이지 여기 수익이지 매매 딱 한 번 했어요. 파라다이스하고 대한항공 팔아서 한진 칼로 묶어버렸습니다. 시장 3월 조정 나올 때. 근데 저는 이 모의계좌가 이렇게 해서 65%인데 우리 정 의원님들은 어떠시겠어요? 한진 칼을 샀다가 팔았다가 4만 원에 샀다가 9만 원에 팔았다가 4만 원에 샀다가 8만 원에 팔았다가 그러니 그 수익이 얼마겠냐고. 내 방 안에 하트가 창피해 죽겠어요. 방 안에 하트가 세상에 이거 봐 106분이 계시는데 하트가 94개뿐이 안 돼. 난 속상해 죽겠어. 106명이면 106개의 하트가 있어야지. 예? 우리 또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방에 이 봐보세요. 69명 방에 37개의 하트가 있어. 아우 창피. 이거 나 출석 검사 다 해볼 거야. 또 우리 1500명 방에는요 아무리 무료 방이지만은 하트가 1100개가 넘어. 나 취소해볼까? 그래도 1100개야. 어? 이렇게 해서 하트가 이렇게 왜 많겠어요? 교육받고 여러분들 선배님들 다 수익 났으니까. 1380명 방에 487개 이런 채팅방 봐봤어? 4월 말까지 다른 방송 가입했으면은 환불하셔야지. 거기서 계좌 박살날 일 있어요. 어? 거기서 계좌 박살 날 일 있어요. 그렇게 당하셨으면 됐지. 이 수익이 나와 어디 가면 한진칼 이렇게 해서 51.15%를 장내 매수한 거 33년 주식하면서 처음 봤다니까요. 대형주의 장내 매수 51%를 응? 4월 6일 날 1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세워줘요. 68,600원인데 윤종두가 2차 12만 원 다 왔어 또. 결론은 뭐예요? 캔들에 대한 교육. 나 캔들 교육 받고 싶어요. 캔들 교육 VOD 판매 이제 할 거예요. 월요일날 삼선 전환도까지 끝나고 나면은 그 VOD 팔 겁니다. 그 전에는 갭 거래량 공부하시고 매직 시그널 공부하시고 화요일부터는 이동평균선 공부하시고 공부만이 살 길이다 이거 아니에요. 저 봐요. 4만 천 원. 3월 20일 날 어? 금요일 캔들 기준 4만 7,200원 지지 시가가 4만 천 원이야 시가가. 시가 4만 천 원인데 그걸 못 사나? 아이고. 이 5분봉이에요. 다 뺏겨버렸어. 창피하게. 원래 5%씩 차익 실현하는데 이날은 그냥 윤정두가 뭐가 쓰였는지 10%씩.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다 팔고 난 다음에 너무 속이 상해서 아유 속상합니다 그랬더니 정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셔. 아니 먹을 만큼 다 먹었잖아요. 150% 이상 수익 났는데 뭐 어때? 150% 이상 수익 났는데 뭐 어때? 시원섭섭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셔.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우리의 기준대로 고점 대비 3에서 5% 조정받으면 5에서 10%씩 차익 실현해야죠. 기준점을 지켜줘야지. 여기서 뭐 더 갈지 솔직히 더 가면 좋은데 일단은 조정받으니 97,000원에 보통 때는 5% 차익 실현인데 10%를 내버렸어요. 95,000원에 또 10%를 내버렸어요. 그러나서 들어올리는데 여기서 10만 4천 원에 또 10%. 왜? 거래 대금이 1조를 넘기기 시작합니다. 9,700억, 800억 나와버려. 그러면 1조는 뭐라 그랬어요? 정점의 인식이 잡힌다 그랬죠. 정점의 인식이 잡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요. 거짓말이 아니라 윤정두가 뭐라고 해드렸냐면 4월 17일 기준 가격 11시 40분 기준에 당일 고가 99,500원 고점 대비 20% 차익 실현 후에 10% 비중 유지합니다. 왜? 9만 7천원, 9만 5천원까지 내려왔어요. 9만 9천 5백원을 찍고
5%를 빼고 내려가는데 차익실현 안 합니까? 9만 4천 원까지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2분의 1 지점과 3분의 1 지점을 딱 잡아놓고 보고 있는데 9만 5천 원을 다시 돌렸기 때문에 그럼 9만 7천 원의 물량 재편입합시다라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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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이면 내 맘대로 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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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8,600원에 45% 갖고 있었으니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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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니까 고민 고민 고민을 했다니까. 근데 미처 채우지 못한 상태에 들어올려 버렸죠. 순식간에. 결론은 그 이후의 흐름에서 1조 원의 거래대금을 넘기고 10만 7,500원을 찍고 또3% 밀려서 10만 4천 원이 이탈돼 눈물을 머금고 원칙을 지킵시다. 차익실현 합시다. 월요일부터 또 공략을 하고, 그리고 원래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종가 배팅도 할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종가 배팅을 못 해버려요. 왜? 1조 3,5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그게 우스운 거래대금이 아니에요. 아무리 한진칼이 특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전량차익 실현한 거예요. 대신에 월요일날 거래대금이 또 1조 원의 수준의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다면, 그리고 최소 범위의 거래대금이 얼마? 7천만 주의 거래량만 실려주면, 7천만 주가 실릴 수 있는 거래량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9시 10분까지 700만 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700만 주의 거래량입니다. 700만 주의 거래량. 그래서 9시 10분까지 7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린다면, 9시 2분까지 14만 주의 거래량이 실린다면 들여다 볼수 있다. 예? 다만, 변동성 리스크 부분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대기하고 계시면 제가 비중을 일단 개장초에 10% 기준으로 들어갈지 여부, 들어가서 은봉이냐 양봉이냐 봐야 되고요. 밀린다고 해서 거기서 밀려 떨어지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간다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고요.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갈 때에도 무리하게 예전만큼 45% 채우는 것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들은 기준점을 잘 잡아드릴 텐데, 여러분들 외부에 계신 분들이나 문자 받으시는 분들, 문자도 자세히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도 받기 싫어. 교육도 받기 싫어. 그냥 공짜 하나 줘봐. 수익 나면 가입할게. 가입 안 해도 돼요. 넘쳐, 지금 유료 고객 넘치세요. 수익, 가입 안 해도 돼. 교육 받으라고 했지. 누가 가입하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잘 기억하세요. 한진칼의 시가총액 6조 5천억입니다. 5,900만 주짜리예요. 6조 5천억짜리 회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6조 5천억짜리의 추격 매수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추격 매수 써드릴게요. 1조 이상 종목의 추격 매수는 최대 10%까지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5% 수준까지만 놓고 봅니다. 1조 이상짜리의 종목의 추격 매수는 최대 10%, 최대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얼마? 매수의 기준은 5% 수준까지만 놓고 봅니다. 이게 변동성이 터졌을 때, 거래량이 터져서 변동성이 나올 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천하의 시젠이고 시젠 할아버지가 될건 우리는 바닥에서 다 수익을 냈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내가 배가 따뜻할 때만, 그럴 때는 언제? 경협주 폭등 랠리 나올 때 시장도 좋아서 시장 수익률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현대건설이 개파락 이후에 돌려져서 남북 고위급 회담일 때 그게 취소가 되면서 개파락 폭락으로 마감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말에 북미 정상회담 확정이 돼서 개폭등이 얼마나 18% 개폭등이 나옵니다. 그럴 땐 따라붙어요. 왜? 이건 상한가 가격이거든. 거기다가 우리는 현대건설에서 무지하게 먹었거든. 그런 경우, 내 계좌가 아주 빵빵한 경우, 그걸 빼고는 아직까지는 삼성전기 이번에 10만 원 미만, 지난주에 10만 원 미만에서 9만 7천 원대까지 해서 다 샀잖아요. 55%까지. 그렇지만은 기존의 물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삼성전기에서 큰 수익이 아니야. 오히려 마이너스이신 분도 계셔. 그리고 우리 계좌가 2월 3일 대비해서 큰 수익이라고 하지만 3월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수익 마이너스 38에서 플러스 10%. 우리 그 들어오신 지한달 되셨나요? 그린박님이신가요? 그린박님이 올려주셨나?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올려주셨냐면은
마이너스 38%였대요. 근데 지금 플러스 10%래. 부러워 죽겠어. 지금 가파도에서 낚시하신다고 그랬는데, 가파도 낚시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 난 궁금해 죽겠어. 이거 검색해 봐야겠다. 38. 어? 가파도 낚시 아직 안 끄셨나? 어, 여기 나왔네. 38%에서 반등 후 10%대로 추가 상승, 주가 상승입니다. 난리가 났어. 한진칼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한진칼 상한가 기준 얼마인가요? 드래곤님, 응? 가입하시자마자 그냥 마이너스 이거 봐봐요. 가입하시자, 이게 가입하신 바로 그 상태에서 올려주신 계좌란 말이에요. 올려주시자마자 조금 이따 볼까? 드래곤님 계좌? 마님님 계좌, 어? 어? 마님님 계좌부터 해서 쭉 한번 내려다 보죠, 어? 그리고 또, 사위 아버님 계좌, 어? 그냥 뭐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드래곤님 계좌. 조금 전에 마이너스 1400, 1600 하고 있었죠. 어? 한진칼, 삼성전기 그냥, 어? 그냥 1600만. 들어오시자마자. 남들은 이렇게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는데 4월 말에 저쪽 방이 끝나요? 환불해달라 그래, 이놈 자식들. 환불 안 해준다고 해서 발로 뻥 차고 나와버려요. 그런 방 있으면 뭐할 거야? 옮기신다고 마음 먹는 게 뭐예요? 손실이 나니까 옮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 마무리 다 져줄 테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1조 미만짜리는 어떻게 돼요? 최대 폭의 기준을 10% 그리고 15%를 잡습니다. 제 기준이에요. 33년 된 노하우의 수익률 대에, 어? 17차례 우승한 윤정두가, 책 11권 쓴 윤정두가 1조 이하의 종목군에서는 요 정도 최대 폭의 매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조 이상짜리에서 강보합 나오를 때 있죠? 엄마 땡큐, 어우, 쥐쥐 큐, 쥐쥐 큐 이러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박수 쳐가면서 들어가는 거야. 아니, 1조 이상짜리가 상한가 가는 게 쉬워요? 10%에 따라 붙더라도 이거 상한가 가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수익도 얼마 안 나와. 그냥 추격 매수하다가 죽지 말고, 좀 제발 좀, 응? 한진칼의 기준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올라갔어. 근데 외국인 기관이 샀어. 유통 물량이 줄었어. 공매도가 안 나와. 6월 달에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변경을 앞두고 미리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추종 쪽에서 미리 매수세를 일부 넣는다면, 물론 차익 실현의 욕구도 터져 나올 수 있겠지만, 유통 물량이 급감된 상태에서 흐름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윤정두가 뭐 투기 매매하자 그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33년 동안에 대형주의 기준에 장내 매수를 했다? 51%를. 근데 그들은 지금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상태다. 조원태 회장은 막말로 회사 뺏기면 그만이야. 그래, 주가는 남아.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반도그룹 어떻게 할 거야? 강성 펀드 어떻게 할 거야? 이자 비용 어떻게 할 거야? 파산할 거야, 그냥? 원수를 써서라도 지분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고, 원수를 써서라도 빠른 임시주총을 불러야 되는 상황인데, 50% 이상의 지분, 51% 확보해버리면, 이건 뭐 게임이 빼도 박도 못하죠. 다만 악재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펀드멘탈적으로 고평가라는 걸 떠나서 굉장히 큰 악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법원 명령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반도그룹 3% 인정 못 받는 지분에 대해서 장내 매도를 해라! 블록딜은 불가능하다! 잃어버리면 그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건 그게 악재로 인식이 돼서 급격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솔직히 그거를 굉장히 큰 기회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전의 흐름에서 무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조 이상짜리 몰빵하면 죽어요. 죽죠. 아니, 1조 이상짜리 누가 몰빵하라고 그랬나? 우리가 비중을 그렇게 해드렸어요? 아이, 참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예? 보여드려? 캡처해서 보여드릴까? 그날, 예? 한진칼을 떠나서 우리가 매매 사인은 어떻게 드리냐면요. 아유, 참나. 이렇게 드려요. 응? 보여드릴게요. 아니, 뭐, 무슨, 뭐, 윤정도를, 뭐, 그냥, 시장, 어디, 뭐, 그냥, 한국경제TV 잡부를 보시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짠, 짜잔, 짜자자잔. 띠용!
이렇게 해서 이제 신풍제약을 어떻게 들였는지 보여드릴게요. 뭐이 자랑할 일도 아니고 창피한 얘기고 손실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혼나야 돼. 엉덩이 한대 맞아야 돼, 윤종두가. 예? 그런데 보여드릴게요. 보실래요? 자, 보겠습니다. 윤종두가 무슨 애들 어디 한국경제 TV 애들처럼 말장난이나 하고 야 신풍제약 들어가서 이런 거나 할것 같아요? 뭐라고 써있어? 신풍제약 1% 농담하는 게 아니라 1% 응? 보이세요? 손절 명확히 지킬 걸. 근데 10시 반에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지만 손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잖아. 16,800원 손절률로 해서 17,400원에 편입을 드렸는데 문자 나가자마자 17,150원이야. 문자 나가자마자 손절 짤 없어. 이런 거는 1%야. 우리가 시제는 5% 들어갔을까 봐 초기엔 들어갔죠. 걔도 1%야. 짤 없어. 시가총액 그냥 한 1이라도 하면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아도 뭐 시가총액 1이면 외국 기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오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나 조금 응? 한 5%, 10% 들어가는 거지. 신풍제약? 1%, 1%. 그 위에 문자 뭐예요? 안타깝지만 또한번 손절을 강조드리고, 어? 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야. 내 자산이면 내 맘대로 하지. 저걸 왜 손해보고 나와? 윤정부가. 단타 비중, 일부 또 확대하고 돌려서 빠져나오지. 한진칼 얼마? 20% 비중 확보. 왜? 얜 대형주거든. 우리의 주력주거든. 주력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드렸거든. 우리는 2018년 말부터 매매를 했거든. 그리고 2019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또 매매를 했거든. 이번에 2월, 3월 달에 무지하게 먹었거든. 약 오르시죠? 기존 물량 최대 30% 유지. 신규 가입하신 분들, 윤정도한테 월 300만 원씩 내고 가입하셨는데 신뢰도가 없었어요, 윤정도한테. 그러니까 매수, 그러니까 그냥 바로 매수했어. 이날 우리 뭐 했어? 상한가잖아. 20% 들어가서 상한가예요. 그것도 잡주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한지까지 잡주 아니잖아요. 결국은 보실래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기준 잡아드렸어요. 5%, 10%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는데 상승률의 기준에, 이 편입 비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수 기준은 상승률 기준,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안 적어드려서 그렇구나. 상승률 기준, 응? 상승률 기준 5%까지는 추격 매수, 가능함. 다만, 아니 가급적이면 싸게 사야지. 그 얘기예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이 나오려면요. 갭 상승이 일정 범위 나와야 돼요. 1조 이상짜리 갭 상승 최소 3에서 5%는 나와줘야 거래가 실리고 그래야 따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장 중에 지 맘대로 확 거래량 터져버리면 그거 어떻게 따라붙을 건데? 그래서 요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 그 기준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는 거지. 아시겠죠? 그게 결론적으로 드래곤님부터 해서 이렇게 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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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어떻게 할까요? 수익, 수익, 아이고, 한진칼 행복합니다. 예? 전부 이렇게 다들 행복해 하시고, 응? 오히려, 응?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돈 벌고 이렇게 진한 마음은 뭔가요? 어? 그냥 다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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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그냥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루 이틀이냐고, 이게 한진칼 매매가. 이게 결론적으로 한진칼의 월봉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다 뛰어넘었죠? 장족형의 흐름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다 뛰어넘었죠? 장족형에서의 대응책 다 뛰어넘었죠?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다 뛰어넘었죠? 여기서 안 잡아드려요? 시가총액 2조 4천억, 2조 5천억짜리가 상한가. 그 이외 전서고용에서, 어? 이거 봐봐요. 이거, 십자형. 예? 이거 다 설명드리고. 이게 상한가, 이게. 그 다음날, 폭등. 응? 이러한 흐름을 전서구역 나와서 그냥 다 잡아내고 상한가 상한가 두번 상한가야 세번 우와 윗꼬리 우리는 첫 번째 상한가 물량 하나도 안 뺏겼죠 두 번째 상한가 물량 일부 차익 실현했고 세 번째 상한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뭔가 찝찝해 위에서 차익 실현 분명했는데도 뭔가 찝찝해 왜 전략 매도를 안 해서 찝찝해 근데 그 다음에 또 올라와 차익 실현 재편입 추가 편입 30%까지 비중 확보 상승 대형이 뜨네. 뿌앙, 뿌앙. 예? 그러고 나서 83,500원 이하 재편입, 종가 베팅. 그 다음날 또 차익 실현. 비중 얼마? 30%. 상한가를 가네.
그냥 뭐 막연하게 매매해서 저 바닥에서 샀는데 갖고 와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수익 났습니다가 아니에요. 응? 이런 앞부분에 이런 고점에서 윤정부가 차익 실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데서? 여기서 차익 실현 전량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거짓말 아니라 정 의원님들 눈 시퍼렇게 뜨고 다 윤정도 뻥치나 한번 지켜보고 계시는데 거짓말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재편입, 그리고 여기서 비중 30% 35%까지 실어놨는데 그냥 장 깨지면서 주구장창. 그리고 어떻게 해? 45%까지 편입 상한가 빡 폭등 꼬리에서 일부 차익 실현 또 밀려 재편입 전세구형 막 18%씩 반등 나안 팔아 죽어도 안 팔아. 그래서 상한가 두번 먹는 거지. 그러나서 여기서 또 차익 실현, 또 재편입, 또 차익 실현, 또 재편입, 또 차익 실현. 근데 여기서는 안타깝게 9만 9천 원 전량 차익 실현, 10만 4천 원 마지막 차익 실현. 아마 몇몇 분들은 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왜 장대양봉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뭐몇 프로 흔든다고 여태까지 갖고 온45% 물량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분 계실 수 있죠. 어찌됐건 우리는 우리대로 전략 잡을 겁니다. 그래서 300 주고 왜요? 그래서 계좌가 크고 작고를 논하는 게 아니라요. 300만 원 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또 자산이 또 여력이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본업 충실히 하시고 윤정도 머슴 일로 와봐. 윤정도 일로 와봐. 종목 뭐 갖고 갈까? 예, IT 55% 하고요. 네이버 하고요. 한지칼 이렇게 합치해서 세 가지만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변동사항 있으면 뭐 문자 주나? 아이고 그럼요. 매매 사인 나갑니다. 그래. 야, 근데 요즘 많이 빠졌네. 아, 그게 말입니다. 시장이 요래 요래 조래 조래 요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너 믿을게. 그렇게 해서 대박 수익 났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자산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산 규모는 저도 뵌 분들 중에서 수천억 자산가도 계시고, 수천억이라면 거짓말 같아요? 진짜인데? 수백억 자산가도 계시고, 일반적으로 뭐 수억, 수십억 정도는 운영을 하시죠. 그게 다 여유 자금으로.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라고. 교육. 우리나라에서 윤정도만큼 교육감이 뛰어나고, 교육을 4시간 이상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몇 명? 2명 정도 있어요. 응?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교육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고 나서 맨 끝에 마지막 정리를 한번더 해드릴 건데, 광고 안 하고 이렇게 2시간씩 방송하는 사람도 없어요. 1시간 반 동안. 이게 광고야, 교육이 이것도? 홈페이지 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귀찮다 하시면 윤정도.com, 윤정도.com을 찍어서 들어오세요. 네이버에서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오시면 뜨죠? 이동평균선 교육 55만 원입니다. 내일부터 문자 4월 20일,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한진칼 상한가 기념이에요. 거짓말해라. 이래 본 적이 없어. 한진칼 상한가 기념으로 1, 2, 3탄 들으신 분들 4월 말까지 문자 서비스예요. 1, 2, 3탄 들으신 분들은 4월 2일부터 개강해서 4월 2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4월 30일까지 문자 안 드렸어요.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5월 5일이 아니라 열흘 더 드린다 그랬잖아. 5월 15일이야. 한국경제TV 가봐. 문자비만 40만 원, 60만 원 받아먹고 있지, 이것들이. 예? 그것도 개잡지 쓰레기 주면서. 대형주에서 이렇게 수익 내드려요, 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놓쳐가지고 땅바닥 치고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잡아서 바로 15% 20% 수익 내드리잖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그러고 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잡아드리잖아. USB 14시간짜리 USB 찍을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명 있어요? 없어요. 14시간짜리 USB를 99만 원에 쿠팡에서 팔고 있는 이 USB를,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께 공부 좀 하시라고 한진칼 상한가 기념으로 그냥 드리잖아요. 거기에 이번 교육 강의가 4시간 플러스 4시간이잖아. 윤정도 기분 좋으면 막 2시간씩 더 해드리잖아요. 여태 그렇게 안 했어요? 여태 그렇게 해드렸죠? 갭 거래량일 때도 1시간 반 2시간 더 해드리고. 응? 아니, 이평선 8시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그랜뷰의 매매 법칙. 아이고.
참나. 이격도에 대한 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다 틀리다 그랬죠. 거짓말 해라. 법적 분쟁까지 했다고. 응? 할 뻔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한진칼 이벤트 뭐? 오늘 우리 어? 연구원이 8시 반부터 교육해드렸죠? 이 그림 촥 올려드리면서 텍스트 촥 이런 거 어? 타이핑 쳐서 이 타이핑 14시간짜리 타이핑인데 여러분들이 동영상만 보셔도 좋지만 동영상 못 보시는 장소에서는 이거 출력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안 드렸던 이유가 도서 작업하려고 여직원들이 다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일부 틀린 게 있어. 그럼 또 그걸 가지고 시비 거실까 봐 오픈 안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교육열이 높으시니까 이게 1000페이지가 넘어. 1000페이지가 67개로 쪼개는 거예요. 1000페이지가 넘어. 이걸 드린다고 무료로 또 직원들이 죽을라 그래요. 저 봐 저 연구원 저거 어? 잠을 못 자고 휘청거리는 저 일부러 액션 취하는 것 같아 이게. 어? 휘청대. 그래도 어떻게 내일부터 계속 하루에 30분 1시간씩 여러분들께 요 교육자료 그대로 어? 67강입니다. 67강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교육을 해드리라고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 난 진짜 55만원도 결제하기 힘들다 그러면 67강을 카톡방에서 우리 연구원이 해주는 교육을 67강을 한 3달 정도 걸리겠죠. 3달 정도 걸리는 걸 들으세요. 어, 진짜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력이 좀 있으시다 그럼 99만원짜리인데 이걸 다 그냥 무료로 드린다니까 55만원에 이번 교육 강좌를 들으시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광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객센터 전화 지금 네 분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시는데 내일 당장 가격 올라가요. 원래 110만원짜리예요. 내일 돼서 엉엉엉엉엉엉엉 하지 마시고 화요일부터 교육 제대로 받으십시오. 문자는 내일 아침부터 나갑니다. 문자는 내일 아침부터 나가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333 한번 출석 체크 한번 더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진칼 마무리 정리해드리고 전체 시장 정리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33 내일 상한가 한 종목이라 잡아야죠.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한진칼의 기준은 이렇게 설정을 해드려요. 이게 이제 1조 이상 종목의 매수의 기준은 상승률 기준. 갭상승이 나와야 거래대금이 터지겠죠. 개파락이 나와도 거래대금 터지는데 음봉일 땐 거래대금이 최근의 기준에서 안 터져요.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 회전율이 안 나옵니다. 일단 갭상승의 기준을 잡고 음봉이면 역시 거래대금이 둔화됩니다. 예? 갭상승의 기준을 잡고 윗방향으로 양봉으로 움직여서 시초가 대비 양봉으로 그래서 고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거래대금은 나옵니다. 그러면 아난티도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난티의 지금 주식수가 8천만 주대죠. 만 원이기 때문에 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8천억짜리예요. 조금만 움직여주면 1조짜리란 말이에요. 그 1조가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되는 종목이 몇천억씩 터지면요. 환급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 코딱지만 한 애들 뭐 1천억, 2천억, 3천억짜리가 거래대금만 1, 2천억 터진다고 해서 자금을 빼나올 수 있느냐? 어렵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한진칼의 경우에 내일 가급적이면 1, 2%, 2, 3% 갭상승 이후에 살짝 이렇게 눌리면서 눈치 보다가 쑥 하고 움직이는데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되고 특정 창구가 있으면 더 좋죠. 근데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일부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은 양봉일 때 따라 붙을 수 있다. 우리 정 의원님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진행을 해드리고 우리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그걸 좀 자세히 넣어드리고 그다음 내일 단기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 명확하게 설정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아난티의 기준도 1조 미만이죠. 1조 미만이라서 조금 높게 볼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아난티도 요 수준. 예? 갭상승이 가급적이면 5% 미만. 그리고 추격 매수 쫓아갈 때에도 10% 미만일 때에만 들어갈 수 있다. 안 그러면 너무 높게 따라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가는 것도 좋지만 상한가 못 갈 경우에 낭패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장의 흐름에 선물 쪽의 동향이 나스닥 쪽이 강세를 나타내 주기를 바라해 보세요. 왜냐하면 IT 쪽이 최근에 반등해서 시장 반등해서 미국이나 우리 쪽이 좀 둔화돼 있었어요. 근데 한 3거래일 동안에 나스닥의 강세가 있었는데 금요일은 나스닥이 조금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선물 쪽에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기술주들의 흐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주가 탄력을 받아야 35%대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탄력을 받아야 지수가 움직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종목이든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전화 늦었어도 지금 11시 36분이죠. 12시까지는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시간에는 무통장 입금하시고, 그다음에 문자 남겨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이재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약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놓으시면 돼요. 저쪽 그 1380명 방에 답변 드리세요. 네? 그쪽으로 문자, 문자 남겨놓으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드리고, 월요일 날 8시에 무방 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뭐가 있죠? 10시에. 여기 딱 보면 뭐 있어요? 삼선전환도 실전특강 100% 활용하기. 추가 교육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끝내야 되는데. 자, 교육 잘 받으시고 수익 잘 내십시오. 음악은요, 사랑한다. 에? 주현미 씨가 노래 부르잖아요. 조 PD의 곡을 7080에서, 콘서트 7080에서 주현미 씨가 부릅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출석 체크는 윤정두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45번. 45번이 무슨 뜻이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45번을 했었네요, 윤정두가. 아무 의미 없어요, 45번. 윤정두 학창 시절의 번호였습니다. 자, 사랑한다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